파트너 박현서 밑줄 짝. 와 신기해. 김현 PD. 와. 그래서 연인들의 연인이 희런과 기둥이 사귀는 걸로 같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약속을 했어요. 사귀요? 20화 때 사귀어주기로 했어요. 20화 때 맞아요? 20화 진짜 얼마 안 지금 남았다. 6화인데? 자 다음은 논란 및 사건 사고 템입니다. 그 억울한 부분은 이거 말하는 거야.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. 수학영역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. 수학영역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나. 혹시 핫도그집 나오는 기분 좀 있으세요? 한창 그때 뭔가 어땠어요? 야. 와 그렇게 말하면 기둥이가 뭐가 되냐? 왜 같이 공동인데? 근데 요즘에 업데이트가 활발하지 않더라고. 아 진짜? 이게 우리가 핫도그 TV 나무위키 컨텐츠를 하면 분명히 나무위키가 존나 핫해질 거거든? 그런가? 이 컨텐츠를 끝으로 나무위키가 우리 삭제시켜야 되겠어. 그게 이제 온갖 루머들이 또 올라오고. 아 너무 좀 이게 진짜 그 기자들의 악행인가? 약간 이럴 정도로 내 키가 어쩔 때는 막 178개 있고 저는 193인가 볼 때 있더라고. 아 이것들이 나를 진짜 바보 등신으로 아까 너무 놀린 거야. 매기는 건데 그거. 매기는 거지. 자 시작할게요. 뭐야? 핫도그 TV. 사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. 핫도그 TV에서 핫도그로 바꿨어요. 아무도 몰랐는데. 네. 우리끼리 진짜 엄청 그 회의를 많이 해서 바꿨는데. 구독자 106만 명. 어 이거 올라왔네요. 10달째 똑같다. 뒷광고 논란으로 구독자가 118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 줄었다. 복귀 후에 다시 만 명이 증가했다. 어 정확하네. 우와. 조회수도 이전에 비해 낮게 나오는 편이다. 다만 복귀 이후 콘텐츠 개편과 기동희연 기믹으로 인해 조회수가 상승하면서 구독자도 다시 상승한다. 야 정확한 분. 야 거의 우리 회사 사람인데? 아니 나보다 정확하게 알아. 선생님 쓴 거 아니야? 선생님 유튜브로 이거 하나? 키모이키를 키웠다고? 권기동 정재열로 구성된 2인조 엔터테인먼트 채널이다. 원래는 권기동 정재열 이시원 3명으로 구성된 크루였으나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이시원이 탈퇴를 한 후 현재는 권기동 정재열 두 명이서 활동한다. 탈퇴를 한 건가요? 아니면 이게 주석이도 딱 나오네요. 탈퇴 후 멤버들과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 팟뿌리와의 콜라보 영상에서도 근황이 궁금하다고 제보해달라고 할 정도.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화 전혀 없고요. 저희는 없어요. 왜 그 친구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는 늘 그렇듯이 이럴 때는 전화해드립니다. 전화해요? 169.9. 169.9인데 여기 주석이 있어요. 깔창 착용 시 174cm. 정확한데요? 야, 야 정재열 177에 98kg 정확한데? 제 생각에 현재 98kg 아닐까? 98kg? 지금 재서 업데이트 할래요? 뭐 해봐 해봐. 몇 킬로? 99.1이다. 진짜? 와! 아 축하드려요! 아 축하드려요! 아 축하드려요! 와 자 넘어갑시다. 다음 소속 핫도그 민기 맞고요. 서울대학교 영화방송예술학. 이거 어떻게 알아? 서울대학교 영화방송. 아 까비까비까비. 파트너 박현서 밑줄 쫙. 와 신기해. 그 대체제로 이제 김현 PD. 최근 기동기현 커플 기믹 때문에 조회수가 부활했다. 박현서가 은근 많이 푸시준다. 푸시주나요? 어 그럼요 그럼요. 내 꿈이에요. 다음 희연이 이제 그 수정 씨한테 또 이제 전수. 아 제가요? 수정 씨한테 또 이제 전수. 아 제가요? 싫어요. 제이님. 아 왜 이렇게 수정을 싫어해? 아 뭐요? 동갑인가 둘이? 아니지. 몇 어리지? 수정님 27인가 28인가? 아 그럼 너무 있으시구나. 휴. 나랑 나이 차이가.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. 아 수정이 별로 안 좋아해.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무 예쁘시니까 나. 수정한테 그런 감정 없어 괜찮아? 아 괜찮. 영상 편지 앞으로 우리 채널 많이 나올 거니까. 아.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무 예쁘시니까. 김우순
핫도그 초창기 때부터 함께했던 PD죠. 어 그러네. 오. 위치상 팀장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급 이상으로 추정된다. 지랄하네. 얘는 그냥 그러니까 하는 짓으로 봤을 때는 제 이상형 회장님이었고 회사 업무 태도는 회장님. 아. 네,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급 이상이다 뭐 얘기를 했고. 자 다음은 논란 및 사건 사고 템입니다. 여기가 재밌거든요. 뒷광 논란 이제 요게 사람들이 네. 재밌어할 것 같아요. 커뮤니티에서 뒷광고 논란이 있었고 미디어의 뒷광고 논란에 대한 기사가 떴다.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의 사과 영상 행렬에서도 광고를 받지 않은 회사가 적자라는 발언 등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. 사실 이게 좀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안 하다가 한번 오늘 해볼까요? 어차피 시간도 지났고 그냥 유쾌하게 푸는 거니까 일단 해보자면 그러니까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의 사과 영상 행렬에도 광고를 받지 않아 회사가 적자라는 발언 등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. 이게 회사가 적자가 실제로 맞았어요. 그래서 뒷광고를 했냐? 뒷광고랑 전혀 무관해요. 그냥 좀 적자였던 기간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저희가 회의하는 콘텐츠가 나갔는데 그때 이번 달 적자였어요 라는 거에서 아도가 적자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. 근데 그때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가 막 적자를 막 허덕이고 힘든 상황은 아니다. 그냥 다만 뭐 어쩔 땐 힘든 달이 있고 어쩔 땐 좋은 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었고 광고를 받지 않은 회사가 적자다 라는 말도 사실 팩트예요. 저희가 일부러 광고를 되게 가려받았거든요. 왜냐면 이미지가 소모가 나쁘게 되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싫었고 광고를 안 받아도 조회수가 잘 나오면 사실 괜찮아요.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적자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은 우리가 뭐 클린한 채널이라 광고를 받지 않고 안 와서 그래서 적자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요즘 써있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. 뭐 실제로 안 받아서 적자였던 것도 맞긴 한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. 저희 그냥 돈 없는 거를 웃기려고.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지 뭐. 우리 광고는 잘 안 받는다. 실제로 우리가 잘 안 받거든요. 지금도 거의 안 받잖아요 광고를. 선한 영향력 타령으로 더욱 분노하고 있다. 선한 영향력 타령. 네,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.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이제 나한테는 안 그래. 누가 안 하더라고. 안 해 안 해. 또 이것도 좀 억울한 게 있어요. 지속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 한참 떴을 때 가만히 있다가 사과하는 모습이 괘씸하다. 실제로 저희가 뒷광고 이슈가 있었을 때 엑셀에다가 저희 모든 광고 콘텐츠를 다 정리를 해서 과연 우리가 뒷광고를 한 게 있냐 없냐를 실제로 다 정리했어요. 왜 안 했겠어요 우리가. 다 정리를 했는데 없었어요. 그렇게 하다가 뭐가 문제냐 저희가 하나 놓친 거예요. 놓친 게 뭐냐면 스튜디오? 핫도그 스튜디오 채널에서 성인용품을 하는데 시청자 이벤트를 했어요. 근데 시청자 이벤트를 하는데 광고주가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 댓글을 단 거죠. 아, 우리 딴에는 좀 뭐랄까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돈을 더 받거나 그런 건 절대 없어요. 그렇게 거기서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광고인데 광고주가 우리 광고했으니까 시청자들한테 이벤트 한대요 라는 것보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핫도그 TV 분들이 영상에 컨텐츠 노출해주셔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더 뭔가 재밌어갖고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묶어서 보면 뒷광고 맞죠. 우리가 뭐 그 제품의 신뢰성을 뻥튀기 하기 위해 그런 연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기망이다. 네. 속였다. 네.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슈가 터졌을 때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냐 그게 의도가 뭐 극적인 연출이든 돈을 더 받기 위해서든 어쨌든 속인 거 거짓말 친 건 거짓말 친 거니 그냥 그렇게 되자 하고 했어요. 네, 그러고 넘어갔어요. 그 이후 그 전에 발표한 멤버십 또한 지금은 많은 반발로 인해 환불 조치를 하였다. 네, 이게 타이밍이 진짜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이슈 터지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멤버십을 열었어요. 멤버십에 대한 계획을 쫙 짜놨어요. 이런 컨텐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마지막 한탄까지 제대로 해먹으려고 멤버십을 마지막에 최소한 열어줬어요. 그렇게 돼가지고 실망하셨을 것 같아서 환불 조치를 다 해드렸어요. 그리고 박현서는 후원해준 돈을 어디에 기부했냐 언급을 왜 안 하냐는 의혹에 더욱더 욕을 먹었다. 이것도 얘도 좋은 의도로 생방을 켜서 오늘 스트리밍 받은 건 제가 그냥 다 기부할게요. 사실 그냥 먹을 수도 있는 돈인데 자기가 기부를 한다고 한 거예요. 근데 그랬다가 이 시기에 겹쳐가지고 탈탕 마지막으로 후원까지 받고 하려는 돈을
원하려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데나 원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이거 컨텐츠화 해가지고 좋은 영향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어떤 의도와 다르게 기만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져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완전 거짓과 위선, 기만으로 완전 다 덮이더라고 이게. 아 근데 그때 뭐 되게 죄송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억울한 것도 되게 컸어요. 그쵸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. 이게 주변 사람들 한 명씩 붙잡고 얘기하면 다 납득을 해요. 근데 이제 시청자들한테 다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들인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권기동과 정재열은 서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한다. 정답. 한때 핫도그TV 댓글 중 권기동을 욕하는 악플이 악플 중 압도적이어서인지 권기동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꿨다. 권기동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꿨다는 게 맞나요, 근데? 똑같은데, 근데? 네, 저는 그냥 그렇게 뭐 딱히 이미지 생각을 별로 안 해요. 댓글에 영향을 사실 그렇게 받지는 않잖아요. 좀 안 받지 않나? 이미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진 않는데 안 받으려고 하지.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맨날 편집해서 자기 멋있게 편집해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영향 무조건 받지.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, 그러니까 욕을 나한테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가 막 착한 척하고 이러진 않잖아. 아 그치 그치. 아 그치 그치. 2022년 5월 14일 실시간 방송 제목이 저희 조금 쉬다 올게요 인 것과 조회수 언급하는 걸 보고 침체기에 의한 번아웃 때문에 쉬는 것인가로 추측하며 그들을 걱정하는 팬들이 늘고 있다. 왜 쉬었지 5월달에? 근데 우리 다음날 바로 쉬는 분도 어쩌자. 이게 아 봐봐. 그랬구나. 나 그래 쉬는 기억이 없어. 봐봐 똑같이 쉰 거야. 근데 여긴 뭐라고 써놨냐면 침체기에 의한 번아웃 때문에 쉬는 거다. 근데 우리는 사실 침체기에 의한 번아웃이 아니었거든. 그냥 컨텐츠를 재정비를 딱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였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. 그러네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파티가 돼. 아 핫도그 그 떡락했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. 사후적으로 Q&A 작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. 일단 요즘 최고 주가 올리고 있는 게 직원에서 연인으로 그치. 아. 직원에서 연인으로 애니 희영과 기동이 사귀는 걸로 붙이라는 건가 물어보시는. 아 근데 실제로 약속을 했어요. 20화 때 사귀어주기로 했어요. 20화 때? 아 진짜요? 근데 20화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지금 6화인데? 근데 그거 19화까지 올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야.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뭐 진짜 사귀게요? 20화 때 사귀고 21화 때 헤어지려고. 20화 때는 핑크 배경에 아 저희 사귀입니다. 사귀신다고? 불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진행되는 거네요? 바로바로 진행되고 그 다음 새로운 여자친구 갑니다로 또 다음 시리즈 이어서 가야죠. 다음은 이제 논란의 댓글 중 하나인데 희연님 때문에 현서님의 분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. 야 희연 때문에 현서가 없는 게 아니고 영상이 없을 뻔한 걸 희연이 살려준 거예요. 맞다. 맞다, 맞다.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. 현서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희연 때문에 현서가 빠진 건 절대 아니고 그건 진짜 그건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. 기국님이 이모의 여성분과 이제 데이트하는 수정님? 수정님은 데이트라고 하면 좀 너무 정하고 그냥 술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먹고 데이트인데요? 희연 씨랑 밥 먹을 때는 바로 앞에 식당 영화 좀 먹고 수정 씨랑 밥 먹을 때는 어디 가죠? 수정 씨랑 밥 먹을 때 뭐 제가 예약을 하죠. 아 저 진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 저도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. 누구야? 희연이 가끔 재성한테 영화를 보러 갔더라고요. 어? 영화 보러 간적 있어요? 맞다! 맞네! 와 이 여자가 나를 갖고는 안 근데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질투 작전으로 가는 거 같아요. 어장치네. 그래서 수정님이랑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? 수정하고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.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예요. 그럼 저희가 앞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. 야, 이 새끼야! 어?